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일린입니다. 짧지만 강한 운동 시리즈 복근 운동 편입니다. 쉬는 시간 없어요. 시작! 30초 크런치입니다. 얼굴에 힘 주어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가슴이 올라오셔야 돼요. 손에 힘 너무 주지 않아요. 지탱만 해주세요. 올라올 때 후, 내려갔다가 다시 후. 가슴을 들어 올려주세요. 다음은 리버스 크런치. 바닥에 손 지탱하시고 복근의 힘으로 엉덩이 들어 올려줍니다. 복부에 자극 오셔야 돼요. 팔 힘이나 반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안 되면 살짝만 올리시고 다리 바닥에 터치하셔도 돼요. 발. 다음은 트위스트 크런치. 최대한 가슴을 들어 올려서 무릎이랑 반대쪽 팔꿈치가 만나게 몸통을 비틀어 짜주세요. 가슴이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자극 더 오실 거예요. 다음은 팔다리 벌리고 내려서 오른손으로 왼발 터치, 왼손으로 오른발 터치. 몸 올라올 때 후, 숨 내쉽니다. 너무 힘들면 다리 조금 올리고 하셔도 돼요. 가슴 들어 올려주세요. 허리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손발 모으고 쭉 밑으로 뻗었다가 후 내쉬면서 상체와 하체 올라오면서 터치. 다시 밑으로 쭉 뻗었다가 후 올라옵니다. 허리 바닥에 꾹 내려주세요. 손과 발이 서로 만날 수 있게 가슴 들어 올려 팔을 쭉 높이까지 뻗어봅니다. 얼굴이랑 목에 힘주지 말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내쉴 때 손발 다시 들어 올렸다가 들이마시며 내려가 손발 옆으로 벌렸다 모으고 다시 후 올라옵니다. 들이마시며 내려가 손발 벌렸다 닫고 다시 후. 허리 바닥에 붙이고 다리는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내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리 붙이고 다리 들어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만 다리 내려주시고 최대한 예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턱은 당깁니다. 호흡 계속 해주세요. 자, 여기서 다리 모으고 발끝 포인트한 상태에서 버팁니다. 손바닥 천장을 향하게 공중에 띄워주시고 가능한 곳까지 다리 내려볼게요. 가능하면 상체를 바닥에서 조금만 떼볼게요. 허리 뜨면 안 돼요. 턱 당기고 숨 계속 쉬어줍니다. 얼굴에 힘으로 버티지 마세요. 복부에 힘 주세요. 자, 마지막 1분은 플랭크. 전환으로 바닥 밀면서 등을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복근에 힘 단단하게 줍니다. 발은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로 벌려주세요. 엉덩이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중립상태.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버티면서 계속 복부 쥐어 짤게요.
다 왔어요. 5, 4, 3, 2, 1, 땡!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쿨다운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